12라운드 경주한수원과 청주FC의 맞대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이태곤입니다. 이 경기 장성준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경주한수원 김태용 골키퍼, 가소련 변준범, 윤병권, 손경환, 장지성, 김재헌, 양준모, 공다휘, 김양우, 정태훈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신민 골키퍼, 이민형, 강영종, 이정택, 우예찬, 이풍범, 김정훈, 신성재, 김희성, 문경민, 김재형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네. 네, 이렇게 두 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 원정팀 청주, 화면 오른쪽 홈팀 경주입니다. 크로스 걷어냈습니다. 자, 세컨볼 아직 있고요. 자, 오른쪽 측면에서 김양우. 이겼어요. 잘났습니다. 올려줬고. 자, 좋은데요. 빗나갑니다. 야, 정태훈 선수의 발에 맞췄거든요. 자, 지금 이 측면에서 김양우 선수의 돌파 굉장히 좋았고요. 이 이후의 크로스가 이 높게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낮게 오면서 네, 지금은 네, 이민영 선수의 클리어가 자, 과연 어떤 선수가 처리할지. 자, 양준모 왼발 갑니다. 자, 네. 퍼칭. 자, 경기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컨볼 네. 높게 떴습니다. 네, 어쨌거나 마무리를 해주네요. 네, 지금도 바운드가 불규칙하게 튀면서 슈팅이 다소 정확하게 가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 짓고 내려오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야, 양준모 선수가 뭐 거의 슈팅이었어요. 네, 지금도 이 굉장히 어렵게 슈팅 이 좀 마무리에 가까운 장면도 좀 연출은 되지 않고 있고요. 자, 지금도 네. 야, 순간적인 압박이 굉장히 거칠게 들어왔었고요. 야, 이게 자, 지금 뒤를 이렇게 이제 패스로 이 주려고 하는 선택을 했는데 굉장히 위험하게 또 공이 갔습니다. 네, 리턴이 되지 않네요. 자, 이러면 경주는 기회입니다. 야, 뒷공간 많거든요. 양준모 오른쪽 약간 패스가 밀렸습니다. 자, 손경환이 붙여줬고 골! 슛! 경주한수원이 앞서 나갑니다. 양준모! 자, 양준모 선수가 시즌 첫 골을 신고를 합니다. 확실하게 역습 과정에서 나가는 패스를 굉장히 좋았고요. 네. 템포가 죽는 듯 했지만 크로스 올린 이후에 마무리 그리고 골대 맞고 나온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 축구에서 세컨볼의 중요성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는데 정확히 보여줬던 양준모 선수였습니다. 네, 확실히 뒤에서부터 침투에 들어가면서 이 한 번 생긴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경주는 오늘 준비해온 이 패턴을 결국엔 잘 활용하면서 마무리를 짓네요. 자, 청주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이 지공 상황이었는데 역습 상황의 실점 굉장히 뼈아플 것 같습니다. 아, 이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자, 그리고 또 정태훈이라는 타워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득점이기 때문에 자, 경주의 의도가 통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순간적으로 이정택 선수가 뒤로 도는 정태훈 선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슈팅까지 허용하게 되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 이어졌죠. 자, 이정택 선수가 정태훈 선수를 막지 못하면서 네. 야, 이 양준모 앞에 거의 공짜 찬스가 왔고요. 아, 살려내면서 야, 드디어 양준모가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 이 2연패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양준모 선수에 대한 어떤 기쁨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도 울퉁불퉁한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자, 왼쪽에서 크로스 연결! 추가골 경주한수원! 자, 지금도 정태훈 선수가 순간적으로 침투하는 움직임 굉장히 좋았고 네. 직전 상황에서는 골대를 맞췄지만 이번 기회에선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태훈 오늘 좋은데요? 네, 굉장히 이 정태훈 선수가 침투하는 동작이 굉장히 오늘 경기 위협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야, 전반전에만 두 골 빠르게 만들어내면서 야, 2대0 스코어를 만들어내는 경주입니다. 야, 정태훈 선수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자, 오늘 경주의 양쪽 측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전 골 장면에서는 이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 이번 장면에서는 왼쪽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통해서 이 또 확실한 득점을 해줬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초반에 이 장지성 선수가 볼을 많이 만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하나 해주네요. 네, 지금도 장지성 선수를 마크하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쉽게 편하게 크로스를 올렸고 야, 네. 이 골키퍼 앞에 떨어지는 크로스가 이제 가장 막기 어려운 공인데 정확하게 그런 궤적을 봤습니다. 네, 이 지금 상황에서 신민 골키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자, 이 공은 이풍범 자, 나옵니다. 어렵게 지켜냈습니다.
자, 주춤한 다음에 네. 아. 한 타이밍 잃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주는 선수와 받는 선수 모두가 약간 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두 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2022 K3리그 12라운드 경주한수원과 청주FC의 전반전에서는 홈팀 경주가 두 골을 만들어내면서 2대0 리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청주FC가 기존에는 본인들이 잘하던 역습 상황들을 잘 살려내지 못했고 네, 두 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경주, 오른쪽이 청주입니다. 네, 경주는 후반전에도 본인들이 전반전에 그대로 했던 플레이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정태쿤 선수는 오늘 정말 많은 역할을 해줬고요. 자, 지금도 기회입니다. 넣어주는 공! 자! 자, 서동현! 네! 야, 역시나 서동현 들어오자마자 위협적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네, 이... 끊어낸 이후에 어떤 공격 굉장히 좋았고요. 또 김병호 선수가 침착하게 내주면서 지금 굉장히 완벽한 찬스가 만들어질 뻔했습니다. 네, 김병호 선수가 또 때리는 척하면서 패스를 센스있게 공격에서의 활성화를 조금 더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박성부가 지금 볼을 잘 지켜냈고요. 전방으로 연결 자! 야, 자책골이 될 뻔했습니다. 자, 지금 이 가소련 선수가 이 뒤에 있는 김태웅 선수에게 내주는 헤딩 과정이었는데 네. 지금 아무래도 오늘 경기에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이 그렇죠. 헤딩하는 과정에서 조금 바운드가 더 오히려 높게 튀어버렸습니다. 야, 이게 방향이 안쪽이었다면 자, 밀고 갑니다. 네, 지금은 수비 성공하는 송명근. 아, 네, 압박 좋아요. 자, 원투 좋았습니다. 찰 때 말 때 접어놓고 그대로 슛! 골! 원더골! 3대0! 자, 장지성이 또 먼 거리에서 원더골을 성공시킵니다. 야, 대단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올 시즌 넣었던 두 골 모두 이 원더골이었는데 이 본인의 시즌 세 번째 골 또한 원더골로 마무리하는 장지성입니다. 야, 오늘 장지성 좋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는 대포 슈팅 원더골까지 장려시킵니다. 자, 기존에는 오른발 안으로 접어오면서 오른발로 때린 슈팅이 좋았던 선수인데 이번에는 왼발 각도로 완벽하게 때려내는 슈팅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큰데요. 다시 보시죠. 야, 볼 차단 이후에 이 쇄도를 했고 네. 야, 접어놓고 때리는 판단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냥 그대로 본인의 이 무게를 실어서 발만 갖다 대는 그런 좋은 슈팅이었는데 네. 완벽한 궤적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 송명근 선수가 후반에 들어와서 어쨌거나 수비 역할에서 잘해줬었는데 그 송명근을 또 따돌렸던 게 아, 굉장히 인상 깊네요. 네. 야, 오른쪽 측면 자, 박성부 살려냈습니다. 자, 확실히 체력이 있죠. 네. 자, 다이렉트 크로스! 자! 네! 야, 이게 빗맞네요. 자, 지금 이 돌아뛰는 김희성 선수를 굉장히 잘 보고 올려줬는데 지금 정확하게 임팩트가 되지 않으면서 아쉽게 기회가 넘어갔습니다. 아, 지금은 이 손경환 선수가 견제를 잘했군요. 네. 청주입니다. 네. 이번에도 오른쪽. 박성부. 아, 컵백 좋아요. 김정훈. 아, 자, 터치가 길었습니다. 네. 야, 김정훈 선수가 좋아하는 위치거든요. 네, 이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또 그 과정에서 득점을 펼쳤었던 김정훈 선수인데 네. 지금은 아무래도 팀이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본인의 욕심이 가득한 상태다 보니까 터치가 좀 길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이 컵백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아, 자, 첫 번째 터치가 본인이 의도한 대로 잘 되지 않으면서 이 두 번째 터치가 길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준모, 손경환. 자, 확실히 아, 빈 공간이 많죠. 자, 넣어주는 패스 좋아요. 좋아요. 접어놓고 슛! 골! 서동현 4대0. 자, 확실히 청주 킬러 서동현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도 득점을 펼쳐냅니다. 아, 너무 침착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서동현 선수는 4경기 연속으로 청주 상대로 골을 기록을 하게 됐고요. 네. 또 4경기에서 5골이라는 정말 대단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대단한 득점, 완벽한 침착함까지. 야, 4대0이라는 스코어까지 보게 되네요. 자, 정말 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중간에 계속 간격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손흥민 선수가 이 접어내는 동작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 바로 때렸더라면은 수비가 두 명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텐데
완전 따돌렸습니다. 네, 이 두 명의 중앙 센터백을 한 번에 따돌리는 이 저번에는 동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양준모 선수의 패스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오늘 양준모 선수가 정말 그동안 아쉬웠던 보탑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청주네요. 아, 연결됐습니다. 자, 연결됐습니다. 자, 왼쪽 측면 이정택 넣어줬고 슈팅 기회! 슈팅 기회! 자, 지금은! 네! 아, 올려줬고! 네!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자, 지금도 터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역습 기회 서동현. 자, 반대쪽 길게 봤습니다. 아, 정확한 배달 슈팅 기회! 자, 김명! 네! 살짝 빗나갑니다. 자, 이 측면에서 서동현 선수의 전화 패스 그리고 터치까지 좋았습니다만 이 슈팅이 약간 빗맞으면서 아쉽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야, 이 서동현 선수의 패스는 유도탄이었어요. 정확하게 앞에 떨고 났고요. 자, 그다음 터치 좋았고 슈팅까지 이어갔습니다만 아, 이게 살짝 빗나가네요. 자, 경주는 네 골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갑니다. 오! 네. 측면입니다. 야, 서동현. 야, 이 서동현 쪽으로 공이 가면 일단 두 선수가 붙고요. 다시 한번 기회입니다. 넣어줬고요. 아, 네, 기회네요. 야, 좋아요. 자, 슛! 측면. 자, 아직 있고요. 제쳐냈고. 서동현! 네! 오! 됐어요. 됐어요. 이게 안 들어갑니다. 네. 이게 안 들어가요. 서동현은 진짜 청주 킬러 맞네요. 네. 이 장면에서 이중 선수가 때린 것이 굉장히 절묘했기 때문에 흘렀고. 야, 이걸 건져냈습니다. 네. 대단한데요. 자, 막아낸 이후에 추가적으로 클리어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그 동작까지 완벽하게 해줬던 손민 선수입니다. 가이풍범 역시나 빠른 패스 잘 넣어줬고요. 자, 지금도요. 아, 좋아요. 자, 네. 공이 말을 듣지 않는 청주입니다. 자, 지금도 이 후반전 들어와서 청주가 계속 이 우측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잘 파고들고 있는데 네. 지금도 문경민 선수가 굉장히 잘 팠고 맞아요. 슈팅이 네, 아... 저 많이 아쉽게 좀 빗나갔습니다. 아, 이풍범부터 시작되는 이 공격 전개 과정이 날카로웠고 지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도 패스미스예요. 자, 마지막 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두 팀의 경기 종료됐습니다. 2022 K3리그 12라운드 경주한수원과 청주FC의 경기에서는 홈팀 경주가 무려 4골을 뽑아내면서 4-0 대승을 가져갔습니다.